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으로 솟아나는 봄의 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옵소서.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기대하며 설레게 하옵소서. 또한 담대한 마음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공동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와의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이게 늘 그 안에 다이나믹이 일어나야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 줄 수 있고 나도 귀히 여김을 받고 상대방도 귀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말씀했습니다만 긴장과 평안이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그냥 널브러져서도 안 되고 긴장만 하고 두려워하고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무슨 어디 감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두려움이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사랑의 다이나믹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인데 이 다이나믹이 안 일어나면 그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버지 혼자 야 이거 해라, 당신은 이거 해, 얘들아 너는 이거 해. 이 대화가 없고 소통이 없고 일방적인 구조가 되면 그건 섹트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안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랑의 축복을 나누게 하셨어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와 의견이 다를 때 이걸 부딪혀야 되나 갈등해야 되나 싸움해야 되나 아니면 내 생각을 다시 돌아보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돌아보면서 아, 이 점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나? 그래서 서로가 갖고 있었던 뾰죽뾰죽한 것들을 아, 이것은 잘라버리고 함께 가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렇다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인데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가정이 멋진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주신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아들은 아들의 역할, 딸은 딸의 역할이 있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 가정의 사랑의 다이나믹, 평안의 다이나믹, 하나님의 주신 기쁨의 다이나믹이 일어나야 이게 축복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데 이게 그냥 한 점 바람도 없이 그냥 잔잔한 물처럼 그러다가 누군가가 한번 딱 던지면 갑자기 파도가 일고 그러고는 서로 눈치를 보고 엄마는 남편의 아버지 눈치 보고 아버지는 엄마 눈치 보고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부모는 자녀, 자녀는 부모, 이 눈치만 보면서 공동체의 사랑이 깨지면 그건 섹트고 그건 만나도 서로가 모래알같이 따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벨탑을 이들이 만들면서 그들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자, 이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면하자라고 하나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가정공동체 하나됨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로 세계 교회와 같이 합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하나됨을 싫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에서 이렇게 언어가 흩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잊어먹고 인간의 욕심만 갖고 있었던 이 탑이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를 기대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됨이에요.
여기 바벨탑에서는 인간의 교만을 향한 그런 하나됨이었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의 하나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배려하는 참된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 하나 돼서 뭔가 만들고 뭔가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만약 그렇게 이해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는 것을 원해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원하고 가정의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해요. 그러나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열려진 소통하는 다이내믹이 일어나는 하나됨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부딪히잖아요. 하나님은 부딪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얘기하다가 우리가 서로 하나이지 않냐 그러면서 바울아 베드로야 서로가 우리가 하나지 않냐 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서로 모이면서 허탄하게 얘기를 다 하다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다. 믿음 안에서 하나다. 그러나 역할은 다 다르다. 당신은 당신의 역할, 나는 나의 역할,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을 거절하신 것은 그 목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됨의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우리만 잘나서 우리만 최고야, 우리의 테크놀로지가 이 하늘을 치솟아 올라가고 있어 우리끼리 같이 살자,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편협한 자기중심적인 이 사고를 하나님께서는 NO! 그것은 내가 너희를 만든 축복의 사실과 다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처럼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이렇게 내려오셨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충격이에요. 이게 내려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는 또 심판도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것은 마치 이 바벨탑을 쌓던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간의 이 너희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했던 교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기 보면 인간의 교만이 확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좌절이 있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폭삭하고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 인생의 이 한계성을 인간이 모르면 지 잘났다고 그냥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들이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모든 풍요를 누리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는 파멸에 불과한 거다.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